대기업들의 잇따른 수도권 이탈로 구미경제가 과거에 비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대학, 공공기관과 기업이 지역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는데 어떤 제안들이 나왔는지 오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등 대기업들이 수도권을 떠나가면서 한때 휘청했던 구미 국가산단. LGPCM 양극재 공장 착공과 SK실트론의 대규모 투자 소식 등 최근 호재가 잇따르긴 했지만 지역 경제계는 여전히 위기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방에서 규모를 키운 기업들의 수도권 이전 사례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고부가가치 산업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데 객관적으로 수도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호공대와 구미 상공에이소가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도 현실적인 문제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우수 연구 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습니다. 신산업에 대응해서 지역의 중견 중소기업들은 사실 선행 기술 개발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그들의 연구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역할, 그다음에 지역의 신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지방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기존 제조업 기반에서 탈피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이 연계된 기술 개발 협력을 더해가면 지역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역에서 공급해주는 혁신 역량이 기업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학하고 그다음에 산업체, 기업체하고 잘 연계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들의 수도권 이탈로 지방 소멸은 더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 정부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 등이 중요한 장치겠지만 지역에서도 관계기관이 합심해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HC 뉴스 오승훈입니다.